네 프로게이머 선배들한테 선배라고 부르냐? 선배님이라고 불러? 저는 선배가 딱 선배가 그렇게 없어요. 아이디로 불러. 아이디로. 아니 근데 별로 이윤열이나 박정현 이런 사람들은 선배거잖아. 이윤열은 못 봐서 모르겠고. 아 같은 게임단에서 너무 호칭이 너무 막 나가는데요? 그 이윤열은 못 봐서 라고 하는. 아니 그 박정현 감독님은 그 감독직에 계시고. 약간 방금 실수한 것 같지 않아? 방금 실수한 걸 거야 아마. 믿으면 될 거야. 저희보다 먼저 데뷔한 막 선배님들이 있더라도 딱히 막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진 않죠. 아, 왜? 종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e스포츠라는 선배님인 거죠. 어 그건 맞는데 정말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거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지. 예. 만난 적 자체가 없으니까. 연습해. 혹시라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를 잘하는 팀으로서 그런 것들은 내가 좀 타의 모범이 돼야 돼. 혹시라도 만약에 은퇴하신 선배님이나 어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나 뭐 이런 선배님 보면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아. 맞아요. 확실히 선후배 관계가 그럼,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그럼. 선배라고 해. 아니요. 얘가 선배야. 이런 마음이 얘가 제일 선배고 다음 얘가 제일 선배. 이거 선배라고 해보자. 아니 직장이 다르잖아. 너 나딘이었잖아. 에이 그럼 안 좋지. MBC 게임이었던 거? 그런 사람들은 야, 그러면 다른 직장에 있다가 이직을 했는데 그러면 오래 했다고 선배라고 불러? 같은 종목이잖아. 같은 종목일 수도 있지. 그럼 너는 왜 나보고 선배라고 불러 그래? 그럼 여러분 MBC 게임이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너는 팀워크 좋진 않아요. 말해봐. 너는 SKT에서 내가 선배잖아. 어? 아니야. 그럼 다른 게임장에 있던 스타크래프트 하신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후배야? 그분들은 안 들어오지. 들어오면 후배라고 하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가 되면 그렇게 돼. 야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 정확히 박영호 캐스터님이 우리 팀 코치로 들어왔어. 그 후배님이라고 그러면 SKT의 선배님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지. 야, 그거는 선수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넌 만약에 진호나 요한 씨가 SKT와 선수로 들어왔어. 에러했겠나, 선수로 들어왔어. 네. 그럼 후배야? 아,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현실성 있게. 이형호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에러에 준비한다 그랬어. 이형호 우리 팀 보면 후배야? 애매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걔가 프로게이머로 시작한 게 언제냐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잖아. 넌 더 이상 말해.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라고. 그래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인데 SKT에서는 그러면 네가 선배야? SKT로서는 내가 선배고 나도 선배고 너도 선배네? 어? 나도 선배고 너도 선배네? 뭐라고? 야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가 선배고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지. 네가 선배네 그러면? 그러면은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아니 상관없어요. 지금 어차피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아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놉니다. 특히 재환이가 이윤열이라고 한 거는 절대 윤열이를 뭐 혐오하거나 낮게 봐서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네 그렇죠. 요새 핫스타 저분들인데 저분들도 울풀풀 열 거 아니야. 그럼 그죠. 요새 이윤열님 방송을 제가 잠깐 보는데 핫스톤 방송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이게 좋은 거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윤열님 이윤열 형님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니네를 보다 프로그램을 먼저 했잖아. 이윤열 선배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아 근데 나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를 거야. 안면을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도 선배님이야. 봐봐 느낌이 좀 예를 들어서 예. 가수 애들이 방송에서 날 처음 봤어. 예. 예를 들어 지 데뷔하는 애들이야. 나는 방송 15년 차야. 오. 그럼 얘네들이 날 뭐라 불러? 선배님이라고 불러.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 가수고 나는 가수가 아니고 그리고 처음 봤고 나는 15년 전 데뷔고 얘는 이제 올해 데뷔하는 이제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불러. 그게 결국은 위계 질서야. 연습해 볼까. 저기 쓰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재